네, 요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태풍이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리포트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간 프랑스 남부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최악의 가뭄으로 캥거루 사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불어난 물에 캠핑카가 힘없이 떠내려옵니다. 농사가 다 된 포도밭은 물에 잠겨버렸고 캠핑장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J'étais dans la tente, forcément à cause de la pluie, et j'entendais en allemand Hilfe, Hilfe. C'était choquant. 며칠 전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에 알아온 프랑스 남부. 갑작스레 시간당 7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급속도로 불어난 강물에 60대 남성이 실종됐고 1,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800가구의 전기가 끊긴 데다 강풍으로 지붕이 뜯어지고 교회의 종로가 파손되는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 중인 호주에서 궁여지책으로 캥거루 사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바짝 말라 가죽들의 먹이가 부족해지자 먹이 경쟁자 캥거루를 희생시키기로 한 겁니다. I've been here all my life and it's the worst I've ever seen in 58 years. 지독한 가뭄에 농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동물단체들은 캥거루의 무자비한 죽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